여기 정설 같은 거 있죠? 자, 그만 불어, 그만 불어. 자, 장모님, 그만 불어. 아이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선배님들. 자, 네, 죄송합니다. 자, 그냥 앉으라고, 딱바닥에. 자. 일단 갖고 왔어야 되는데.
회장으로 계시는 김정석 국무회장님께서 오늘의 총동원의 모임에 대한 대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3회 용두 총동원의 야외 행사 개최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활수선언 우리 용두초등학교 교과대책입니다. 뭐 국민들은 해야겠지만 오늘 국민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교과, 우리는 교과를 입절 아니고 2절까지 몽땅 합니다. 자,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두 번째 기도로는 교과를 하십니다. 교과 시작하시면은 신차게 교과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 예, 죄송합니다. 부회장님을 놓쳤습니다. 아, 우리 그 13회 졸업생으로 우리 행동문의 수석 부회장으로 계시는 13회 졸업생 윤웅중 수석 부회장 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동기로 졸업했는데 제가 모르고 놓쳤습니다. 미안합니다. 아, 다음에는 또 지금도 카메라 찍고 있는데 25회 졸업생으로서 홍보실장으로 아주 많은 일을 해주고 있는 김정남 동무 소개합니다. 아, 다음은 청동문의 현황보고입니다. 짧게 해서 청동문의 현황보고를 우리 15회 이성환 기획실장에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 전에 엄마 식당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연을 만들었어요. 연구축구학교가 1948년도에 의원님 우리 용병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계신데
삼촌 밑에 동생이 오늘 안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의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지초등학교 총동문의 전 회원들도 농주동 지역 발전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용도 초등학교 총동문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일심양면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도 초등학교 총동문의 제3차 양해 행사를 위하여 여러 차례의 추진위원 회의에 참석하여 조언을 하여 주신 동문 선 후배님들과 임원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리면서 특히 재개발 지역 조합장님을 10년간 역임하시면서 용두동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용두 이해 김영기 고문님, 현재 충동문의 행사 추진위원장님이십니다. 행사에 필요한 모든 기획과 목표에 대해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주셨던 15회 이성한 기획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많은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날도 무더운 날 용도초등학교 총동문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동문 선후배님들과 내민들께서는 모두 모두 한 마음으로 이 용두 안내의 자리를 한껏 빛내주시고 즐겁게 지내시다가 가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사를 위하여 뒤에서 묵묵히 노구를 아끼지 않아주실 동문 선후배님들과 형수님, 재선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용두 총동문의 제3차 야외 행사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저는 강호수 교수님, 지금 강남 전 국회의원께서 행사 지시 받으신 방법으로 먼저 우리에 대한 축하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야외 행사 축하드리고요. 뭐 용도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저도 이 동대문 시장이 제기동에서만 50년을 걷기 때문에 그 역사는 저는 용도 출신은 아닙니다. 저는 홍파 초등학교 제가 2회 졸업생입니다. 홍파 초등학교 6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동대문 관내 학교의 역사나 여전히는 어느 학교에서 어느 학교가 갈라져서 저는 이제 홍파는 종암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원래 공파도 없다가 저는 출장을 다니다 이제 3학년 때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용도 초등학교 출신 인사들이 우리 동대문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대한민국에서 역할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이 자리에 이외도 보내셨는데 우리 선배님들이시고 우리 한축장이었는데 또 우리 용도 출신은 아닙니다만 또 명예 특수교육이신 우리 조병조 의원님 많은 분들이 우리 동대문의 주축이 고백이십니다. 우리 학교 총장도 아니십니다. 용도 초등학교 무시하면 다음에 총장 되기 어려우십니다. 지금도 안 가시죠. 우리 아빠도 지금 저부터 같이 행사를 못하는 게 여기 지금 한 40대 이상이었다 보니까 용도 초등학교 아니면 이제 내일도 뭐 어렵게 따위 속에 생각하십니다. 아무쪼록 용도 초등학교 더욱 발전하시고 반대에서 이제 충청문화, 문화재라고 해서 또 용도 중학교에서 이제 찾는 그런 문화재들이 또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오늘 또 주말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기분이요? 네. 오늘 좋은 대신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춰도 되겠어. 라이크 되겠습니다. 네, 하세요. 네,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고실적으로 너무 오래 사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장훈 교수장 동장훈 교수장 대회를 하신 박수현 교수장의 말씀을 바꿔주겠습니다. 말씀 좀 드리세요. 감사합니다. 못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가고 우리 집사람. 보통 10시간 친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르게 만나서 반가워요. 건강한 상담을 위해서 착한 상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공유, 농구수업이 발전해 힘을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돼야 되는데 말이야, 그지? 16회원으로서 안정모
감독을 지구단 부원장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화이팅!